태고종 제주 종무원이 종단 발전과 종도 화합 10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0일 태고종 제주 종무원 법당에서 봉행된 입재법회에는 제주 종무원장 효원 스님과 집행부 스님들, 태고종 신행단체 회원 등 사부대중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종무원 법당에서 봉행되는 100일 기도는 종무원장 스님과 집행부 스님들이 동참해 제주 종무원의 발전과 종도 화합을 발언합니다. 원장 효원 스님은 100일 기도를 정성으로 봉행해 사부대중 모두에게 신뢰받는 제주 종무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